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요? 나비가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목소리가 막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도대체 집사는 집을 어떻게 비우란 말임? 안녕하세요, 우띠입니다. 감자님들이 이렇게 고양이 위주로 나오는 앵글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세기한테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찍어볼게요. 요새 집을 좀 자주 비우거든요. 안 하던 출근도 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머리 좀 비우려고 막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가끔씩 약속이 늦어지거나 회식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고양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놓고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저는 장애가 있는 고양이들을 반려중이기 때문에 동생이나 남집사한테 와서 애동이 쉬야를 짜달라고 꼭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들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와요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데 이거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4년 전부터 이 어플 쓰고 있다고 가끔씩 말씀드렸었어요. 게다가 감자님들 중에서도 와요 펫시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와요를 쓰고 제가 느낀 장단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펫시터로 활동하시는 감자님들의 그 코드와 지역을 모아서 감자 펫시터 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펫시터인 감자님들도 용돈 벌 수 있고 또 맡기는 감자님들도 좀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죠?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그나마 와요를 쓰고 있는 이유는 펫시터 어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플이 깔끔하고 쉬워요. 펫시터로 합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묘 두 마리 케어 중이고 고양이 약 진짜 잘 먹이고 후진마비 압박 배뇨까지 가능한 제 동생도 서류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가끔씩 고다에서 비추기를 보면은 나태지옥에 빠진 펫시터님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동안 베테랑 집사님이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매칭이 됐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펫시터님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운이 없으면 좀 안 좋은 분들이 매칭되는 것 같아서 처음 딱 매칭된 분에게 정착하기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른 시터님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와요의 장점은요, 돌보는 시간 30분만 왔다 갈지 1시간만 왔다 갈지 이런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다묘 가정이고 각각 케어하는 방식이 다르고 먹이는 약이 다르거나 성향이 완전히 달라도 그 설명을 신청할 때 자세히 적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금을 내면 사전 만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을 냅다 집으로 들이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한 30분 정도 미리 만나서 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펫시터님을 좀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펫시터님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폰에 알람이 엄청 와요.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데요. 어깨에 바디캠이 달려있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든 장면을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은 한 달 동안 남아있는데요. 저는 한 달이 지나기도 했고 시터님이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이 또 있어요. 일단 제 경험상 다묘 가정이거나 좀 아픈 아이들 있거나 좀 하드코어한 집안들 있잖아요. 저희 집처럼 이런 집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택시처럼 시터님이 저희의 코를 잡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모든 시터님이 집사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케어를 하고 가실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되게 철저하신 감자님들 있잖아요. 밥은 얼만큼만 따라줘야 되고 이런 기준이 되게 명확한 집사님들은 솔직히 불만족할 확률이 되게 높다. 어느 정도 흐린 눈 하고 콜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의 수수료랑 이 시터님이 저희 집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살짝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특히 황금 연휴 이럴 때 맡길 때는 그분들도 모시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30분에 19,500원 정도, 1시간에 28,500원 정도고요. 이 마리수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케어만 하시면 30분도 충분해. 밥 채워주고 화장실 비워주고 물그릇 갈아주고 이런 기본적인 케어만 필요하시면 30분으로 충분하고요. 좀 와서 아이들도 만져주고 오랫동안 놀아주고 이제 인간의 빈자리를 시터님이 살짝 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60분 정도면 전 충분해 보여요. 그리고 강아지 산책만 시켜줄 수도 있는데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시간 GPS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터님의 집에서 장기로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인간과 늘 붙어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테니까 저는 웬만하면 어플 펫시터를 추천을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잘 아는 가족이나 가까운 곳에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이 있어서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펫시팅을 해주지 않는 한 우리 집에 정말 자주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친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아는 분이 아닌 이상 뭐 당근마켓이나 반려동물에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친한 착한 친구한테 맡겼을 때는요 심하게는 잊어버렸다는 후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와유 비추 후기는 이 케어하는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불만이 좀 더 많은 반면에 해서 친하다고 해서 이 지식이 없는 분에게 맡겨버리면은요 창문 훌렁훌렁 여시고 막 문 열렸는지 안 닫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만약에 내가 해외에 있는데 친구가 봐주러 왔다가 이거 체크를 잘 안 해가지고 아이들을 잊어버렸는데 언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정말 패닉이 올 것 같거든요. 저도 초보집사였던 시절에 제가 집을 비웠을 때 수리기사님이 꼭 오셔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회사가 5분 거리였어요. 일단 기사님한테 문을 열어드리고 기사님 여기 고치고 계세요. 제가 잠깐은 회사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절대로 현관문을 다시 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시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이제 앙팡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방뇨문을 부시고 나갔어요.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요? 나비가 나갔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목소리가 막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으로 뛰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수리 기사님도 엄청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막 뛰쳐나가서 앙팡이를 잡았더라고요. 앙팡이도 피투성이가 되고 수리 기사님도 막 팔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절대로 모르는 사람을 집에 혼자 두지 않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펫시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와요를 쓰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해서 완벽한 대안이 될 순 없지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요 명절에 잡기가 조금 힘든 지역이 있다. 바깥쪽으로 내려갈수록 코울 잡기가 되게 힘들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살던 집보다 좀 더 내려왔더니 콜이 더 늦게 잡히긴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와요를 썼던 썰을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엄마랑 동생이랑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신청할 때 후지마비 압박 배뇨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제 사전 방문하시면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써서 신청을 했었어요. 일단 출가금을 내고 사전 만남을 위해서 시터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이셨고 고양이랑 강아지를 반려주니신 분이었어요. 본인이 압박 배뇨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자기가 좀 배우고 싶다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눈이 엄청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압박 배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처음 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짜도 쉬가 안 나오길래 아 그냥 어차피 밤 늦게는 남집사님이 한번 들리기로 했으니까 아이들 케어만 해주시고 가셔라. 그리고 애동이가 쉬 흘려놓으면은 그것만 닦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딱 집을 비운 동안 시터님이 유튜브를 보고 압박 배뇨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좀 완벽하진 않지만 한 손바닥 정도 쉬야를 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채팅이랑 알림장 같이 써주는 거 보고 나서 엄청나게 감동을 했거든요. 이거 알림장 보면은 마치 애들 유치원에 보낸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정말 날것의 사진이라서 그거 보는 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시터님이랑 대화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 너무 단골이어서 진짜 진짜 자주 보러 가는 그런 아이들은요 쉬를 좀 못하는 것 같아 하면은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진짜 병원도 데려가셨대요. 빨리 입원시켜서 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감자 펫시터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내가 와요 펫시터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감자님들은 이 방법대로 본인의 정보를 꼭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네이버 카페에서 으띠와 감자들을 검색해주세요. 요새는 자주 안 쓰는 팬카페인데 이럴 때라도 써야죠. 여기다가 감자 펫시터 정보라는 게시판을 파놨어요. 여기에서 글쓰기를 누르시면은 양식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지역이랑 코드 입력해주시고 내용에다가도 본인이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장점, 뭐 나는 약을 잘 먹인다, 나는 산책을 끝내주게 잘한다, 저 놀아주는 거 진짜 잘해요, 현미케어 가능해요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시터 감자님들이 할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 감자 시터님들에게 펫시팅을 맡기고 싶은 감자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와요 앱을 처음 쓰실 때 볼봄을 눌러서 고양이들의 정보를 싹 입력하고 우리 집 어떻게 들어오는지,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케어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고 귀찮게 써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거치고 나면
보면은 이제 펫시터를 어떤 식으로 매칭시킬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카카오 택시처럼 랜덤하게 잡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저희가 원하는 펫시터의 코드를 입력해서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게시판에서 여기 우리 지역 펫시팅 하시는 감자님이 있네 하면은 그 코드를 갖다가 이 어플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요, 감자시터님이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예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칭 신청을 해도 매칭 자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채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협의를 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냥 다른 시터님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터님을 자주 불러가지고 맘 놓고 맡길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직거래를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직거래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뭐 어플을 통해서 했다 사고 나면 어플한테 난리 부르스라도 칠 수 있는데 직거래를 하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이제 집사님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필히 주의를 해주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감자님들도 딱 맞는 펫시터를 빨리 찾아서 맘 놓고 집을 비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자 펫시터 정보 게시판은요 평생 열어둘 테니까 아무 때나 새 글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감자님들 올해 가기 전에 이제 펫시터 부르시고 한 번쯤은 꼭 소풍을 가셔야 돼요.